인류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로봇을 만들었다. 그러나 태양열 로봇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태양 에너지의 낮은 효율성에 사람들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새로운 대체 에너지인 초유기 수은을 이용한 로봇을 만들어냈다.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인류는 초유기 수은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모든 로봇들은 전투용으로 개조되어 전쟁에 투입되었다.
다른 마을도 모두 황폐해졌어요. 우리도 마신이 오기 전에 도망을 가야 해요. 그럼 마신을 피해 산으로 갈까요? 산? 그래 산으로 가면 마신이 못 따라올까? 저렇게 힘이 센 마신에게서 산으로 도망칠 수 있겠니? 아무리 바다가 넓어도 마신을 피할 수가 없어. 용왕신님은 마신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어디에 계시는지 몰라서 그렇지. 해왕님만 알고 계시는데 해왕님을 만나러 가려면 마신을 피해 가야 해. 오, 해왕님, 제가 너무 늦었군요. 내 말 잘 듣게. 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용왕신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네. 해왕님, 용왕신은 어디에 계시지요? 내 뒤에 용왕신에게 이어지는 동굴이 있단다. 용왕님, 바다는 이제 마신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는 모든 바다의 해왕들, 모두 들어. 수천 년 동안 평화롭던 바다가 마신에 의해 오염되고 고통받고 있다. 이제 바다의 힘을 모아 마신을 물리칠 것이니 그대들의 병사와 함께 나를 따라. 자, 이제 에덴으로 가자고!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기분 좋은 숲속 덕갈나무 제일 높은 곳. 오늘도 모험을 좋아하는 인디는 자신이 살던 숲을 벗어나 멀리 떡갈나무 숲으로 모험을 왔습니다.
멈추고 있어요. 곤충 친구들은 새로운 숲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숲도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곤충 친구들은 또다시 숲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해야겠죠?